펼친 책을 보고 똑같은 조각보를 만들어보자. 먼저 무늬를 고르고 다음엔 무늬의 색을 골라봐. 네가 만든 조각천의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어. 무늬의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땐 여기를 누르면 돼. 작게 만들려면 2단추를, 크게 만들고 싶으면 2단추를 눌러. 조각천이 만들어졌으면 조각보의 칸을 눌러봐. 네가 만든 조각천의 모양대로 조각보의 칸들을 채울 수 있어.